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꼭 합격시키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10배, 100배 더 노력하셔야 돼요. 자, 진도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아주 짧게, 물론 이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카페 이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실명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실명이 아니면 거의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해서 저 등업 안 된 사람 등업 신청해 주시고, 이제 거기 질문글들 올라오면 이제 답을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우 고맙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공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남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카페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렸나, 물론 이제 내공이 약한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된다. 저번 주에 모의고사 봤을 때 한 80점 이상이다 또는 한 85점 이상이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뭐 자격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해놓으면 제가 거기다 가끔 이제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 좋은 말, 나쁜 말. 지랄 아니에요. Good response, 칭찬하는 거예요. 가끔은 BR도 있어요. Best, 이거 칭찬이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카페에서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죠. 그럼 이제 그 모의고사 다 부릴 때 반드시 기간 내에 1분 어겨도 답 안 줍니다. 어제 어떤 분이 1분 넘겼는데 답을 달까 말까 하다가 답을 안 줬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하루 지나서도 막 정답 내놓으라고 막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괜히 그러면 제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꼭 기간 내, 질문도 기간 내, 원서 접수할 때 1분 넘으면 돼, 안 돼? 택도 없죠. 그래서 반드시 기간 내, 시험도 안 보고 합격할 수는 없죠.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 물론 빽이 좋으면 누가 대신 답안을 작성해서 내주겠지. 또 그랬다면 대학 다닐 때 다 알잖아. 하지만 우리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400문제를 준비했어요. 400문제를 준비했는데 가급적 최근의 문제로, 그러니까 2016년도 기출문제는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년 내지 5년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을 골랐는데, 물론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일부러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출문제가 여기 책 표지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있죠. 맨 앞장에, 맨 앞표지에. 그래서 1단계라서 난이도는 하가 약간 들어있고 매우 중요한 것들, 그리고 중이나 중상 정도로 구성되고, 그러면 2단계 이제 2월에 진행이 될 텐데 심화 기출문제 반에서는 꽤 어려운 문제들, 중상 내지는 상 또는 그 이상의 것들, 출제된 것들 중에서 그래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0제 미리 집에서 꼭 풀어오셔야 되고, 풀으실 때 볼펜으로 하지 마시고 연필로, 그리고 막 책 찾아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책 찾아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아는 것만 풀어오고 모르는 건 체크해놓고, 물론 선택, 물론 이제 가끔 오지선다도 들어있긴 한데, 그러면 사지선다라면 사지선다 중에서 내가 정답을 고를 때 어떤 문제들은 나머지 것들 내용까지 다